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의 2022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59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 군사력 6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음에도 정작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에는 당신의 삶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로 해결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창의력을 가진 인재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인재를 원했다. 그리고 이는 교육의 형태를 규정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주입식 교육이다. 교육의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은 무의미했다. 이 과목을 왜 배우는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 의구심은 불필요했다. 여러분이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우는 것은 사회에서 생산성이 높은 하나의 부품이 되기 위해 필요할 뿐이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와 이과의 선택을 강요받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공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했겠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어떤 부품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당신은 하나의 부품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던져졌다. 누군가는 품질이 좋은 부품으로서, 누군가는 품질이 나쁜 부품으로서 말이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개성과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해간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주류가 아니다. 여전히 당신의 부모님을 비롯한 당신의 주변인들은 과거의 관습과 질서를 통해 현재의 당신을 규정한다. 그들은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시기가 되면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길 원한다. 위와 같은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절차지만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의 행복은 중요한 고려 요소는 아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로지 시대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지고 있다. 혹시 당신의 가족과 주변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한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83%는 그 원인을 모두 가족에서 찾았다. 우리는 가족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가족의 태도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좀처럼 행복하기 힘들다. 내 인생의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인생의 기초공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완료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1층, 2층, 3층까지 지어졌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빌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당신의 인생을 건물로 가정하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100층까지 올릴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 나는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버렸고 이 기초공사로는 30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 그리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이다. 첫 번째, 기초공사를 다시 한다. 두 번째,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내가 원하는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선택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 없지만 내가 원하는 100층 건물은 지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을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관성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의 인생 가치 실현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심리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을 전환해보자. 사실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만들어진 기초공사를 좀 더 보강하여 건물을 50층까지 올리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부지를 획득하여 30층짜리 건물을 3개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즉,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당신이 원하는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라이프 리빌딩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진정한 가치를 찾고, 이를 위해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라이프 리빌딩이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10년 동안 직장이 요구하는 부품으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10년차가 되던 해 내 삶을 리빌딩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과감하게 휴직 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바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자 한다. 왜냐? 그게 내가 설정한 인생의 가치고 내 건물을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라이프 리빌딩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